삼성의 이적생 박병호 선수가요. 또다시 홈런포를 터뜨리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화는 선발로 예고했던 류현진 선수가 갑작스럽게 등판 직전에 부상으로 빠지는 불운이 있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5연승을 달린 한화. 삼성과의 주말 3연전은 출발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류현진이 경기 전 팔꿈치에 불편감을 느끼며 전격 교체된 가운데 대체 선발로 나선 김규현. 첫 타자 구자욱에게 던진 첫 번째 공이 몸에 맞는 볼이 되는 등 흔들리는 모습으로 1회부터 석점을 내줬습니다. 2회 김지찬의 개인 통산 100번째 도루에 맥키넌의 장타를 엮어 한 점 더 앞서 나간 삼성을 향해 한화는 3회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태현의 적시타로 추격을 알린 한화는 최은성이 역전 만루포까지 쏘아올리며 순식간에 분위기를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6회 수비하던 페라자가 구급차에 실려나갔고 그 뒤 한화는 아웃 카운트를 하나 남기고 3타자 연속 안타를 맞으며 결국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승부를 가른 건 삼성의 새 식구 박병호였습니다. 6회 2사 2삼루에 역전 3런 홈런으로 팀의 승리를 안겼습니다. 저도 이 팀에 적응을 하는 단계인데 시합 나가는 만큼 정말 끝까지 최선 다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 한 팀의 선수로 맞아주셔서 감사하고 시즌 끝날 때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회 KT 장성우의 동점 홈런을 내준 기아 토종 에이스 양현종이 연속 안타와 못 맞는 공으로 순식간에 만루를 허용하며 결국 마운드에서 내려옵니다. 이어 타석에선 노아스. 시원한 만루 홈런을 터뜨리며 기어코 승부를 뒤집습니다. 8회 황재균의 솔로 홈런까지 KT는 점수 8대 5로 리그 선두 기아의 6연승을 저지하며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